민주당 8.18 전대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이 지역을 돌면서 TV 토론도 하고 지금 투표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6, 7일, 이틀간 강원도 TK 그리고 인천 여기서 했는데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이 너무 압승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는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의 97세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에 저는 옛날에 이변 이야기 할 때부터요, 예. 제가 모든 방송에 나가서 어대명이다. 예, 그런 게 그렇게 왜 얘기를 그러냐 하면 했죠. 제가요, 제 나름대로 이거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대면요, 사람에게 이거 위기일수록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이재명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개딸들이 위기일수록 뭉쳐요.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열렬하게 지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정치 비수기잖아. 선거도 없고. 그럼 이게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을수록 똘똘 뭉치는 소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문이 구심점이 없어요. 친문이. 구심점이 없어. 구심점. 이미 완전히 문재인도 보세요. 양산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낙연도 떠나버렸잖아. 정세균도 이미 거의 은퇴고. 아니, 고민정이, 그게 뭐, 고민정이가 깜이 됩니까? 지금 이게 2등은 하지만 박지라고 계속 공격만 당하고 박지라 그러잖아요. 고민정이로는 안 돼요. 내공이나. 따라서 이게 친문이 이미 모래알처럼 와해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안 돼요. 강훈식이하고요. 박용진이 인물이 됩니까? 제가 박용진하고 MBN에서 방송을 몇번 해가 대화를 해봤더니, 진짜 이게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박용지가 콘텐츠는 아는 게 없어요. 박용지가 이게 정의당에서 왔는데, 이 완전히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덩치 먹는 거 맞지? 제대로 이게 박용지가 자기 보여주고 하는 게 없어요. 강훈식이는 손학규계 아닙니까? 안희정계. 안희정이가 이게 출소했죠? 근데 10년간 정치 못합니다. 안희정이가. 그다음에 손학규는 별명이 이름이 송규 아닙니까? 학을 뗀다 해가지고, 학을 떼버리니까 송규거든요. 그러니까 강훈식이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에서도 안 되고, 친문의 모래알처럼 와해돼버리고, 이재명 계는 개딸들부터 똘똘 뭉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저는 이래 분석했고, 자, 그러면 이게 의대명의가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의대명 할때 제가 방송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의대명이 아니고 의명구다. 저는 의명구라고 계속 불렀거든요. 어차피 명, 제명이는 구, 구속된다. 이게 의명구인데요. 저도 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황명구. 황명구. 확실하게 이재명이는 구속된다. 이게 황명구입니다. 한번 이게 뭐 구속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도망갈 놈 아니면 굳이 구속할 이유는 저는 없다 봐요. 근데 이게 기소만 돼요. 기소하면 이게 전체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 법정 구속도 구속 아닙니까? 재질이 크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 깨구리들도 보면 처음부터 이게 뜨겁게 하면 깨구리 뛰어나갑니다. 근데 이게 물을 천천히 데우면 깨구리 삶아 죽이거든요. 이재명이도 이게 처음부터 막 영장이가 또뭐 기억을 떼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개딸들 대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판에서 너 떠들어 봐라. 이미 재판하면 정치적 리더십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선고할 때 징역 4년, 5년, 뭐 10년 놓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깨구리 삶아 죽이듯이 이재명을 고사시키면 된다. 그래서 저는 황명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도 자기 살 궁리를 지금 금패치도 찾고 거기다가 당 대표도 되고 당 대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지금 현재 5명 중에 아까 얘기한 고민정을 제외하고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다 친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이재명 당으로 이제는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 당으로. 거기다가 당헌당규 80조 이것까지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하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복 만난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가 옛날에 그 단식도 했죠. 그 세월호 단식할 때. 이게 24일 동안 단식하는데 얼굴은 혈색이 더 좋아지고 자꾸 이게 뭐가 밤에 가면 차에 들어갔다가 이상하게 하니까 그 기자가 한번 이렇게 밤새 잠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차에 들어간 노가 담배를 끄려고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위선자.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정치인입니까? 이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정청래 이재명 투톱 있잖아. 이거는 이게 그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뭐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헌 있잖아요. 당헌은 80조. 이제 80조가 사망해 보면 지금도 구제 방법이 있어요. 그 80조 보면 이게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원래 윤리심판은 일단 정지되잖아요. 근데 거기 사망해 보면 윤리심판원이 정치적인 탄압 목적이 기소할 때는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왜 무리하게 바꾸려느냐. 그건 이제 그 개딸들이나 이재명 측은요. 윤리심판원을 못 믿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의 윤리심판원도 이준석이 단호하게 징계했잖아요. 윤리심판원은 항상 과반이 외부 인사입니다. 과반이 외부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이낙연 때, 정세균 때 임명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당대표 처음이잖아. 이재명이가 임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못 믿겠다 이거지. 외부 인사고 친문이 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꾸려느냐. 이제는 이게 그 기소가 되더라도 정지가 안 되고 정지시키려면 뭐 최고위 의결해가지고 당원 투표를 하자. 예, 그렇게 바꾸는. 당원 투표하면 우리 개딸들이 다 당원 투표하니까. 예. 이 말은 차라리 기소되더라도 정지하지 말자는 건 똑같은 이야기잖아. 예. 왜 최고위원도 이재명 계고 당원 투표도. 이거는 저는 이게 그 엄청나게 개악이다. 이런 게 정당의 그 깨끗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조항이잖아요. 예. 이걸 이게 없앤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히 당내 민주화라든지 청렴 반부패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포기한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된 사람, 그 사람이 기소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적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때문에 그 당헌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아예 이재명한테 면제부를 줘버리자. 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완전히 이재명 사당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통과될지는 또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당헌에 제가 민주당헌 106조인가 쪽에 그 살펴봤더니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107조, 108조인데요. 민주당헌에 보면 당헌을 바꾸려면요. 당헌을 바꾸려면 이게 그 대위원의 재적 과반. 재적의 과반입니다.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과반에 찬성이 있어야 당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위원이 뭐 2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재적의 과반은 쉽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출석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출석 과반이 아니고, 예. 총정원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당헌이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세 명으로 추릴 때 있죠. 추릴 때 이재명이하고 박용진하고 별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추릴 때는 별 차이 안 났다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권리당은 투표하니까 70몇 프로 노잖아요. 이 말은 이게 중앙위원이나 대의원들은 아직도 이게 친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 이재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당헌 개정이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뭐 당헌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이재명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뭐 과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